내가 한번 발언을 한 번만 할게요. 그럼 나의 결혼과 나의 자녀 계획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형 옛날에 선수하다가 그만두고 갑자기 돌연 해설자 막 한다고 일찍 했거든. 그때는 이제 좀 뭐 선수로서 경쟁력이 조금 없다고 판단했는지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해설자를 했어. 그때 해설자로서도 진짜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 아, 잘했지. 잘했지. 되게 잘했지. 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김모씨. 김모씨 있어. 아, 야, 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고 얘기해. 나보고 얘기해야지. 나 민 얘기하는 줄 알았지. 아, 근데. 대화 흐름을 좀 파악하세요. 아니, 나를 보고 얘기해. 형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형.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동수 형을 보면서 느낀 게. 형이 옛날부터 재주도 되게 많고 되게 똑똑했잖아. 해설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 하고 싶은 게 있어. 갑자기 해설을 안 하면서 딱 뭐 했지? 뭐 이상한 다른 걸 했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설을 박차고 나왔어. 선생님, 해설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고 그때 병모처에 걸렸어요. 천년만년 해설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로? 너 그거 모르고 얘기한 거야? 아, 진짜 몰랐어. 아 그래? 기억이 아 지금 들으니까 알겠는데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진짜 재주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뭔가를 진득하게 못한다 이게 조금 나 내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팠으면 오히려 더 잘 그러니까,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 형이 아까 얘기한 뭐 그 건 때문에 뭐 그랬어. 그럼 다시 또 해설로 돌아와서 다시 또 잘 해도 되는 거였다고 난 생각하는데. 선생님 왔다 갔다 다시 돌아왔어. 해설을 했어. 폭망했지. 안 되는 거야 해설이. 그 뒤에 한 3년 쉬고 왔더니 해설이 안 돼. 아 진짜로? 아니 뭐 그 게임 보는 눈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분석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대중을 만족 못 시킨 거지. 아 내가 오해했네요.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석 김정석 위한 술인데 너무 맛있다고. 네, 잘 먹고 있어요. 다들 다 비우게 생겼어요. 원래 이거 많이 안 먹고 싸가야 되잖아요. 다 비우게 생겼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아, 이게 내일 숙취도 없을 것 같아. 나 숙취가 좀 있는 편인데. 숙취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모르지? 뭔 소리야? 숙취가 없을지 있을지 모르잖아 지금. 아니 숙취가 없을 것 같다고. 나는 있는 편인데. 피해를 지금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출연자를 섭외했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 몰랐어. 그런 의도를 아니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제작을 하신다고요? 아, 나는 내가 그냥 궁금한 게 형들은 다시 태어나도 프로게이머를 나는 무조건 해. 한다? 무조건 해. 나는 무조건. 사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시장이 되게 좋아졌으니까 형은 다시 태어나도 프로게이머 한다? 그러니까 나도 프로게이머 당연히 하지. 내가 얘기하잖아. 프로게이머는 그 시대에 나는 사실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냐면은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신기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 일찍 e스포츠가 시작된 나라야. 왜 한국에서는 e스포츠가 일찍 시작이 됐을까? 외국에서는 의문투성이야. 아직 우리가 뭐 명확하게 정리된 건 없지만 그 시대에 가장 우리는 난 찬란한 시절을 겪었다고 믿어. 그래서 지금도 스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게임도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란 게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는 수명이 없어. 왜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왜 없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게임을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상징, 그 문화, 그 시대에 어떤 겪었던 가장 찬란한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스타를 하는 거에 만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는 어때? 너 네가 만약에 진짜 옛날로 돌아가? 난 프로게임 무조건 또 하지. 그래, 나는 인터뷰나 뭐 많이 얘기했지만 좀 형들도 뭐 분명히 또 사연들이 있겠지만 나는 당시에 그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다 해봤거든요. 실제로 나는 부산이니까 롯데 자이언츠 팬이었고 49장에 가가지고 선수들 저기요 하니까 이 공필성 선수 오셔가지고 이제 뭐 내가 야구 선수 가고 싶은데 몇 학년이냐 뭐 물어보고 중2다 했더니 늦었다. 아니 근데 그게 늦었다. 그게 뭐 중인데 늦었다. 그때는 왜냐면 내가 알기로는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 초, 중, 고교 야구부가 있는 곳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찍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미 그때는 조금 늦은 편에 속해서 그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근데 그게 나는 오히려 확실하게 접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합기도를 하게 된 거지. 합기도 이제 2단 심사 보고 통과를 하고 이제 단증을 받아야 되는데 좀 형편상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돈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학기도 도장을 못 가는 거야. 못 가. 돈이 없어서? 아 그래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학기도를 포기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몇 살이야? 그때가 중2, 중3? 중3인 것 같아. 어떻게 도장을 갈 수가 없잖아. 우리 또 그때 어린 나이니까 또 창피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PC방을 친구들하고 갔다가 이제 그때는 1대1 막 이런 게 멋져 보이는 게 아니고 팀플 하는데 야 마린 보호해 막 질럿 이렇게 다 보호하고 그때 오리지널 막 할 때였거든. 그거에 완전 매력, 나 완전 빠진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은 막 옆에서 야후 채팅 이런 거 하고 뭐 다른 게임 하고 이랬는데 나는 스타에 완전 빠져가지고 매력을 그렇게 프로가 돼가지고 너무 얘기 길었네. 나는 최적화의 시초는 얘라고 봐. 얘가 팀플 유저였다라는 게 되게 놀랍긴 한데 왜냐면 내가 그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시대 때는 최적화라는 단어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최적화는 얘 때문에 나온 거야. 팀플은 최적화가 있잖아. 그 딱 그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뽑아내는 그 물량. 아, 왜냐면 헌터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뽑아내가지고 센터 나와가지고 마린을 보여줘. 그러니까 팀플이 뭐 30분, 40분 그것까지 최적화 안 하잖아. 그치. 딱 10분에서 진짜 엄청나게 길게는 15분에서 20분. 근데 그 정도 가기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얘는 팀플 유저인데 팀플 유저가 1대1 되게 잘하는 애가 얘야. 근데 그 최적화는 얘 말고는 없었어.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도재욱의 포지션이 정석의 포지션. 지금 이제 재욱이가 물량을 정말 잘 뽑아내잖아. 걔 물량 장난이야. 되게 재욱이가 철저하게 계산을 하면서 프로브 숫자를 관리를 해갖고 최적화된 200을 뽑아낸 다음에 밀더라고.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지금 재욱이 보면서 그런 거 느껴요. 그거의 초창기가 너였던. 아니 근데 형 얘가 팀플 할 때 형은 그 전이잖아. 도경이 형이랑 형 시대잖아. 형은 그 팀플의 그 최적화 이 시대가 아니야? 너랑 나랑 뭐냐면은 출발점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정석이부터는 뭐냐면은 어차피 다 똑같은 판에서 똑같이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제일 빨리 도착하느냐의 싸움을 했던 거야. 아 근데 형 동생이 형이잖아. 선배고 정석아 이런 식으로 1대1 해야 돼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야? 없었어. 왜냐면 경쟁자기도 하고 형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뒤에서 보지 마, 옵저버 하지 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하지 않았지. 상관이 없었던 거지. 난 정석이한테 배운 거 있어. 넘버링. 넘버링은 정석이가 넘버링 기가 막히게 하거든. 이거 왼손으로 뽑는 거? 잘했지. 기가 막히게 하거든. 그게 지금 생각하면 다 겉멋인 거 같아. 아니야. 너는 그것 때문에 우승한 거야. 내 진짜 처음으로 밝히는 건데 내가 얘 뒤에서 하는 걸 봤어. 처음으로 밝혀? 어. 20년 동안 굳이 안 밝힐 이유가 있었나? 적셔. 저셔. 진짜. 아, 네. 향이 너무 좋다. 밝힐 만한 이유가 없었고 넘버링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 왼손이나 오른손을 하는 걸 봤는데 너무 빠른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정석이처럼 못해. 너도 빨랐는데. 얘가 그때 정석이 때 너무 빨랐어. 왼손 넘버링이나 이거 4, 5, 6, 7. 아, 저야 칭찬 얘기하는데 왜 웃는 거야? 나 너 칭찬 얘기하는데. 난 형 얘기하면 웃겨. 나는 얘보다 손은 느려. 이 새끼 뭐지? 갑자기 손이 왜 이렇게 빠르지? 우리 심지어 내가 얘 항상 얘 리스펙한 뭔지 알아? 힙시를 안 하면 그렇게 뽑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얘는 건물에 지멋대로 맞춰. 막 게이트가 이거 칭찬이지? 막 병력을 막 게이트를 막 이쪽 저쪽으로 쳐. 나 같은 사람들은 그 병력을 생산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보는데 이 새끼 도대체 뭐지? 건물을 막 찌는데 막 잘 뽑아. 그리고 병력으로 다 때려잡는 거를 X도 아닌데 이렇게 줬는데 잘 뽑지? 깜짝 놀란 거. 나 충격 되게 많이 먹었어 그때. 근데 그게 박정석이었어.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빠르다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처음 우리가 프로브 나눌 때부터 계속 드래그 넥서스 막 건들잖아. 손 푼답시고.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프로브 뭉치기 해버리고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차라리 이거 할 시간에 생각을 더 하는 거야. 정확한 우리 빌드 오더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앞마당 그 파일로 그 더블 넥서스 하기 위해서 나가면 한 6.8쯤 나가야지 딱 정확하게 100 딱 되잖아. 그런 디테일을 살리는 게 낫지. 쓸데없이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이거 나 옛날에는 뒤에 관객들이 봤어. 맞아. 맞아. 보면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뭔지 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뭐라도 해서 막 현란하게끔 보여야 돼. 이게 지금 정세가 말하는 겉멋이거든? 그 손이 느린 나도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했어, 그때. 막 해갖고, 막 빠른 것처럼 해갖고, 이래야지 뒤에서 우와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어깨에 이렇게 올라가. 근데 그게 이제 한필트에서 재균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정석이도 사실 김동수의 제자 느낌은 아니었던 거야.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아, 너는 속으로 생각할 때 난 동수 형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형은 생각할 때 나의 제자는 박정석이라 생각해? 아니, 난 그런 생각은 하진 않지. 내가 누군가의 경기를 보면서 영감을 얻고 내가 뭔가 보고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김동수밖에 없어. 아, 왜 당시에 토스가? 야, 그 위에 없었어. 다른 토스는? 성춘이 형도 아마 코카콜라배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 못 올라왔어. 근데 뭐 성춘이 형은 너가 봤을 때 딱 성춘이 형이랑 나랑 친해질 계기도 없었고. 성춘이 형이야말로 독고다이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진짜 게임할 때. 그래도 형 스타일이 한방 토스 해가지고 막 했던 시대고, 나는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뽑아 나와 한번 붙어 이런 센터라 나와 했는데 안 나와. 그럼 이제 내가 끝장나는 거야. 아니, 싸우려고 했는데 안 싸우니까. 나한테는 천적이었던 친구가 뭐 용호, 조용호 같은 애들. 와, 용호. 나와! 어디 갔지? 찾으러 가야 돼. 안 싸우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 성큰이랑 러커만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해. 요즘 시대로 치면은 테랑 업테랑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앞마당 먹고 200장 했어. 안 나오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심시티랑 다 돼 있으니까 못 들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진호 형은 옛날에는 안 나왔어. 선맵도 있고 이러니까 머리를 되게 많이 쓰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센터에 내가 집결했어. 뽑아 제꼈어. 한번 나와 했는데 진호 형이 나오네. 아, 진호는 무조건 나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홍진호를 프로게임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투본능이 되게 투철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때가 되면 무조건 들어가고 무조건 싸워. 투신에 완전히 시조세야. 그래서 홍진호가 흥부사 기질이 너무 다분해. 근데 형은 내가 이거 질문하면 내가 너무 실례인데 형은 너무 사랑스러운 애기 둘이 있잖아. 형은 진짜 한 5년 전, 10년 전으로 들어가면 애기 둘을 안 낳고 이 사랑스러운 애기가 있는데. 지금 나는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그치? 난 그거 너무 동감. 아, 형은 그거다. 왜냐면 동수 형은 내가 애기를 낳기 때문에 이 삶은 너무 행복하고 이 삶이 없는 삶은 인정할 수 없지만 너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렇지. 결혼하지 말고 애를 낳지 말자. 정석이는 온전히 정석의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그걸 얘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선택이야. 근데 지금 왜 낳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주는 것 뿐이고. 내가 한번 발언을 한 번만 할게요. 그럼 나의 결혼과 나의 자녀 계획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맞지. 사실 방송을 할 때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의 조회수를 제일 먼저 생각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박정석, 김동수 찍으면은 야 찍었으니까 조회수 나는데 그냥 나는 내가 오늘 되게 만족하는 게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냥 아 이게 너무 재밌어 만족스러우면 나 진짜 컨텐츠 만들면서 정석이한테 부탁 많이 하고 동수 형한테 부탁 많이 하고. 너한테 부탁 많이 안 했잖아. 한 번 했잖아, 한 번. 나 저 이거 끝이 없어. 이거 뭘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이 새끼가 말이 많았어! 나한테 그냥 나와달라, 끝이 없잖아. 동수랑 방송 안 하면 안 할 거야! 자꾸 얘기하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결론만 얘기하잖아. MC가 삐진 척 하면 어떻게 임마. 우리 프로그램 아니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콘텐츠였어. 그래서 나는 진행자가 취하고 삐지고 그런 사태가 끝나는 거. 내가 요즘에 느낀 게 뭔지 알아? 콘텐츠가 뭐가 중요하냐? 이 느낌이야.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 나는 요새 그게 고민인데. 뭐가 좋은 콘텐츠? 그거 만들어도 의미 없어. 그래서 내가 계속 하던데 섭외를 잘못한 거라고. 왜냐면 아니, 제작자를 섭외를 해서 진행자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지금 망하기 십상이야.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야. 제작자가 보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돼가지고 한잔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게 이 방송이 잘 되기 위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우리 프로그램 이름도 모르고 와가지고 아직도 몰라. 아니 박정석 이거는 협찬이야 뭐야? 이거 협찬이야 진짜. 양주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드시면은 기분이 좋다니까요.
형 새로운 콘텐츠긴 하다. 뭐. MC가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콘텐츠 처음이잖아. 재촉이 나다. 니네 술을 안 먹잖아. 형 니네라니. 네? 니네 말이 짧아졌네 선생님. 오세요. 내가 형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어? 선생님들 저희 잠시만요. 표징만 해주시고 좀 더 재미셔도 될까요? 그래요. 난 이런 방송 처음 봤어. 제작진이 끊으라고 하는 방송을 처음 본 것 같아. 자 형 취죽 민담을 위하여.